네, 이번 제주도의 추경안 처리 불발은 급히가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당장 대학생들을 위해 다음 달부터 시행하려던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이 보류됐고 탐나는 지원 할인도 중단이 불가피합니다. 민생 경제를 활성화한다며 홍보에 열을 올렸던 제주도가 이제 와서 대안도 없이 사과만 하고 있어서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대학교에 내걸린 현수막입니다. 다음 달부터 재학생들은 1,000원의 비용만으로 아침 식사를 제공하겠다는 안내문입니다. 이른바 1,000원의 아침밥으로 불리는 이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제주도의회의 추경안 처리 불발로 관련 사업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대학 측은 지출한 예산을 보전받을 수가 없어 관련 사업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추경이 통과됐으면 도에서 지원을 2,000원씩 해줄 거거든요. 근데 추경이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더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도민들은 지역 화폐인 탐나는 전을 사용할 때 결제 금액의 최대 10%까지 현장에서 할인받을 수 있는데 이 정책 또한 당분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제주도가 추경을 통해 100억 원을 추가 확보해 지역 화폐 할인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이 역시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취약계층과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확대 제공하려던 공공 근로사업 역시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게 됐습니다. 1,000원의 아침밥 사업. 당초 목표보다 1,567명을 늘려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근로사업 등이 당초 계획된 일정보다 다소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제주도가 민생 경제 주체인 소상공인들과 청년들을 위한 대책이라며 대대적인 홍보를 해온 사업들입니다. 하지만 예비비 활용 등 별다른 보완책 없이 도의회와의 협의만 조속히 진행하겠다는 입장만을 밝히면서 불신을 키우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